얘네도 나까지 비스템이죠. 얘네는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오. 얘는 상온에 있다가 따뜻해지는 색깔을 통하는. 머리머리도 깜짝 놀라겠는데. 계절마다 좀 다르게 입을 수 있겠네요. 응, 그치. 온도에 따라 다르니까. 여기는 이게 이제 99년, 00년도에 그 세기말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게 있을 때 이 철이거든요 이게? 쇠랑 이런 메탈 섞인 소재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옷에 못 써요. 그러니까 상용품으로 못 파는 그건데 그 당시에 뭔가 그런 세기말 그걸 이겨내고자 이런 튼튼한 소재를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진짜 멋있다. 만져보면 거의 그 철수생이 만지는 것 같아요. 진짜 소리? 들리나? 얘는 아더 컬러. 진짜 멋있다. 카메라 가져왔는데 SD카드 안 가져온 사람 저요. 이병 김진만. 이경인데요 저는. 이경. 이경 출신이에요. 이경 김진만. 근데 확실히 하나만 파면 된다. 그러니까 소재에 있어서 사실 세계 최고의 브랜드죠. 저희가 이제 방금 미하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스톤 와서 느끼는 거 진짜 개간지다. 그렇지. 미하라도 멋있었는데. 미하라도 멋있었는데. 스톤 와서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보다 사실 밑에가 진짜 멋있죠. 거기 산은 너무 많아서 막 이렇게는 못 찍고 그냥 이렇게 슉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여기에 전부 이제 스톤 할랜드 아카이브 피스들이고 저 밑에도 아카이브 피스들이 있는데 창립자분이 그러시더라고. This is my life. 자기 인생이라고 그냥 41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감명 인스퍼 받기보다는 감탄하게 됨 그냥. 와, 왜냐면 이거는 인스퍼 받아도 사실 41년이라는 축적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스퍼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감탄이 나와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소재 개발에 있어서 이제 여기는 탑급이니까 원탑이지. 아니 이탈리아에 따로 소재를 개발하는 실험실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식물치 나왔다? 바로 사서 그냥 바로 소재 바로 만들어 바로 개발하고 그런 느낌. 진짜 프로토타입 봤을 때 솔직히 뭔가 매직적인 부분에서 한 번도 못 본 소재고 그건 진짜 좀 영화에서 볼 것 같은. 그치. 그런 소재들이 많아서 진짜 멋있어. 여기는 명사다. 얘가 말차고 얘가 호두번이죠. 그러면 파 하나 하고요 말차 하나 하겠습니다. 찍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누데이크 신사점 오픈하셔가지고 초대받아서 왔는데 사실 제가 그 브랜드나 패션 뭐 이런 거는 많이 가는데 이런 거는 사실 처음 와요. 저를 잘 안 부르시거든요. 근데 아 왔는데 너무 이제 말씀도 잘해주시고 뭐야가 오픈했다고 합니다. 9월 8일날 크로아상 컨셉으로 여기 찍어주실래요? 여기 오면은 죄다 크로아상이야.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라고 말씀 안 해도 다 오실 거 알아요. 근데 사실 맛평가 한번 맛좀 보려고. 말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가서 이거나 가져오라고요? 네. 빨리 가져와. 알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요거. 귀엽죠? 아, 귀여워. 강아지가 귀엽네요.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누데이크라는 젠틀몬스에서 이제 시작한 이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가 굉장히 그러니까 좀 처음에 혁신적이었잖아요. F&B를 되게 뭔가 처음에 나올 때 브랜드 에디토리얼이나 룩북처럼 이렇게 막 촬영을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런 게 지금은 많이 하지만 그때는 제가 처음 해봤으면 저 진짜 잘한다 생각했거든요. 와 확실히 뭔가 F&B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뭔가 그런 모습이 멋있다. 근데 되게 감도 있게 하는 게 멋있다 생각했는데 일단 먹겠습니다. 맛 평가는 여기서 해주실 거예요. 일단 얘는 프루티에이드라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쉐이크예요. 근데 위에 여기도 크로아상이 있네요. 그냥 손 먹어? 손 닦았잖아? 이게 진짜. 아 그러게 인간은 도구를 써야지. 어떤가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맛 표현. 어때요? 아몬드 팝콘 맛 나. 아몬드 팝콘? 응. 그게 끝이야? 아몬드 카라멜 팝콘. 끝? 응. 바삭바삭하게 맛있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안녕. 8디비전 신세계 강남점입니다. 8디비전이 신세계 강남점에 팝업이 아니라 오픈을 했습니다. 8디비전 정말 이제 명동 외 매장이 없었는데
저도 처음에 신강이 오픈하신다는 얘기 이제 처음에 전해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워낙에 잘하시는 편집샵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편집샵인 만큼 여러분들한테 신강이 생겼다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고, 이제 FW 상품은 좀 걸려있을 거예요. 여기 신강에 몇 개 한번 입어보고 라이트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뒤에서 열심히 또 설명 듣고 있어요, 제 거머님. 자, 여기 어떤 브랜드죠? 여기는 이제 스키즈 민주신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제일 매력적인 상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뭔가 리베이드, 리워크를 하시는 이런 브랜드인데, 여러분들 빈티지 락티 같은 거 사이즈 작아서 못 입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그거를 이제 프린트만 약간 이런 식으로 잘라내셔서 후드에 붙이는 거지. 이건 아이디어 진짜 좋다. 아이디어 진짜 좋다 이거는. 진짜. 그리고 제가 옛날에 무대 이상 할 때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라프 시몬스 반팔을 샀는데 네. 라프 반팔 프린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근데 반팔을 쓸 수는 없잖아 무대 이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50만 원짜리 티셔츠 사가지고 설마. 프린트만 잘라가지고 자켓에다 붙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 100%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 스케줄 인디싱이 프린팅 예쁜 거 이거 이렇게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는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격이 또 되게 괜찮아요. 15만 8천 원. 오자마자 선물 하나 받은 스키즈 윈디우식 사과티랑 에이티비전 요 가방에 같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좋다. 제가 리빌드나 이제 리워크하는 브랜드들 되게 많이 봤는데 이게 되게 한 끗 차이입니다. 봉제하고 막 약간 이런 거에서 무드가 살짝 빠지면 되게 그냥 빈티지스러워져 버리거든요 옷이. 리비드 바이 디디스나 뭐 올드파크 이런 걸 보시겠지만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사실. 후드는 내가 좀 감탄스럽네. 후드는 제가 사고 싶네요. 막 보고 있는데 스키즘 인듀싱이라는 브랜드 보시면 될 것 같고, 입고 싶은 거를 지금 하나씩 입어보는 중. 여기 옆에는 지금 선플라워 레더 있는다고 저 있거든요 저거. 아 좋은데? 멋있다. 아니 견장 본버가 있네요 여러분. 아니 본버인데 견장이 있다. 저는 사실 본버 잘 안 입거든요. 잘 안 입는데 이거는 견장이 달려있어서 좀 아예 다른 맛이 나네. 컬러 이 그레이감도 좋고 멋있다. 이거 기장도 크롭하고. 그래서 8DVision에 이런 엔타이어 스튜디오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엑슬림. 엑슬림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전수표가 다 들어옵니다 8DVision에. 예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엑슬림 이제 보신다고 8DVision 오셨던 걸로 아는데, 요 귀엽다. 디테일 죽이는데 끝에 다 데끼도 있고, 여기 엑슬림 약간 이런 시그니처에 여기 지퍼 센터에도 이렇게 잡혀있고. 근데 나는 안 어울려. 저희 뒤에 저희 또 한 분 입고 계시거든요. 저희랑 좀 안 맞는 저희 느낌. 진짜 안 어울려요. 이렇게 정말 멋있는 엑슬림도 8DVision 신강점에 오시면 볼 수 있다. 뭐 명동에 가셔도 볼 수 있지만 신강에 오셔서 또 이제 데이트 하시거나 이럴 때 한번 보시면 되니까. 여기는 포엑스 앞입니다. 프리즈 전시 보러 왔어요. 프리즈. 프리즈 어떤 전시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매년 한 번 열리는 각국에서 모인 갤러리와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두 번째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여자친구가 표를 구해줘가지고 같이 보러 왔습니다. 사실 저도 보고 싶었는데 같이 보면 좋잖아요. 이런 거를 전시대 보러 다니시는 게 되게 좋아요. 아마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옷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가볼게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다녀왔죠. 스톤 아일랜드 전시, 그 다음에 이제 누데이크 새로운 매장 오픈, 그리고 프리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최근에 제가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형들이 그런 대답을 좀 했어요.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어떤 걸까요? 많이 아는 사람이 똑똑한 거겠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제가 느낄 때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맞지만 보는 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갔다 왔던 뭔가 스톤 아일랜드의 전시라던가, 그 다음에 뭐 누데이크의 새로운 그런 카페 오픈, 공간의 오픈이라던가, 그 다음 프리즈까지 해서 저도 어렸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전시에 가거나 그런 것들을 막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사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 시간에 내가 옷을 하나 더 보거나 뭔가 쇼를 하나 더 보거나 이러면 내가 훨씬 패션적으로 좀 성숙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보는 만큼 안다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뭔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보든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작품을 보고 그 어떤 걸 보더라도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의 주관에서 해석되는 필터가 다르다는 거죠. 같은 옷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이 별로 안 예쁜데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모두 자기 자신한테 내재되어 있는 필터 안에서 그거에 대한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 필터를 조금 더 세세하고 나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필터로 만들 필요가 있고 그 필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 보는 거죠. 옷뿐만 아니라 전시가 될 수도 있고 작품, 영화,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 같아요.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합시다. 이겁니다. 공부하자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관심이 가는 작가나 관심 있는 디렉터나 정말 뭐 관심이 있는 식당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보고 직접 보고 느끼고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찾아보고 서칭해보고 그걸 내 걸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감도가 좋은 쉽게 말하면 멋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멋있어지고 싶으시죠? 저도 멋있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많이 보고 많이 다니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